싱크대 주변을 살펴보던 제작진. 식기 건조기에서 물기를 말리는 병 사이로 보이는 심상치 않은 이것. 아,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. 이거 피자 먹으면 나오는 그거 아니에요? 네, 맞아요. 피자 산발이에요. 배달 시 피자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는 피자 고정 산발이 산발이 두 개의 윗면을 붙여줍니다. 산발이를 건조대에 세우고 각 다리에 뚜껑과 약병 등을 걸어 건조 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건데요. 아하. 입구가 좁고 자꾸만 쓰러져 똑바로 세우기 힘든 아이들 약병. 그렇죠, 그렇죠. 피자 산발이에 걸어두면 병을 쓰러뜨리지 않고 말릴 수 있습니다. 오, 좋네요. 입구가 좁아 세워 말리기 어려운 병도 피자 산발이에 꽂아보세요. 만들기도 쉽고. 보통 반찬통에 담은 뒤 얼려 보관하는 다진 마늘. 다진 마늘 보관은 메추리알 판을 사용하면 좋다는데요. 아하. 메추리알 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얼려서 사용하면 요리할 때 하나씩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합니다. 깨끗하게 세척한 메추리알 판에 다진 마늘을 나누어 담는데요. 메추리알 판 한 홈에 한 티스푼 정도의 다진 마늘을 담아주면 요리를 할 때 양 조절도 쉽답니다. 아. 냉장고에 숨어있는 주부의 또 다른 아이디어. 세워둔 소스병의 아래에는 달걀판을 깔아두었네요. 이야. 한쪽에는 플라스틱 페트병이 붙어있는데요. 무슨 용도인가요? 입구가 좁다 보니까 쓰러지잖아요. 그래서 계란판을 밑에 깔고 세워놓으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. 작은 소스 같은 경우도 보통 바닥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얘네들을 페트병을 잘라서 이렇게 보관하면 공간 활용도 되고요.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주부의 또 한 가지 플라스틱 활용 노하우. 다 써가는 치약을 돌돌 말아 끼워둔 이거. 어? 이게 와이셔츠 고리인데요. 와이셔츠를 고리를 사용하면 이렇게 치약도 조금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와이셔츠를 사면 꽂혀있는 플라스틱 고정핀. 이야. 돌돌 말아 보관하면 좋은 넥타이. 와이셔츠 고정핀을 끼워주면 넥타이가 풀리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또 먹다 남아 눅눅해지기 쉬운 과자 봉지에 끼워두어도 좋습니다. 쓸모 많은 와이셔츠 고정핀 버리지 말고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. 이제 플라스틱을 사용하셔서 똑똑하게 살